안녕하세요. 새벽 이발소입니다. 오늘은 이발소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인 면도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발소에서 쓰는 이발 도구들은 되게 한번 사면 이제 소독하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요. 하지만 한번 쓰면 반드시 버려야 되는 소모품이 있는데 바로 이 면도칼입니다. 면도칼을 1회만 사용하는 이유는 위생 때문이에요. 한번 사용한 면도칼엔 세균이 묻게 돼 있고 그걸 다시 다음 고객에게 사용하게 되면 이전 사람의 병이 옮겨갈 위험이 크죠. 예, 이전 사람한테 병이 없어도 일단 위생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사용하고 갈아야 됩니다. 이발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면도칼이 있는데, 이두 개의 형태의 면도칼입니다. 왼쪽은 양날 면도날을 사용하고 있고, 양날 면도날을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은 이긴 일자 면도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날 면도날은 왜 양날 면도날이냐면, 이렇게 깠을 때이 날이 요렇게, 예, 양날에 면도날이 있어요. 그래서 양날 면도날이라고 합니다. 일자 면도날을 이제 보시면 말 그대로 이렇게 일자로 면도날이 돼 있어요. 이 면도날의 가격을 따지자면 양날 면도날은 100개에 12,000원이고 요 보시는 일자 면도날은 20개에 12,000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양날 면도날은 쪼개서 사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쪼개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서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죠. 두 번, 한 개로 두 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당 120원인데 쪼개면 한쪽당 60원이죠. 즉, 200개에 12,000원인 셈이고, 200개는 곧 200명의 손님을 상대로 면도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200명의 손님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일자 면도날은 20명분이 12,000원인 셈입니다. 칼날의 성능은 가격이 이 10배나 비싼 이 일자 면도날이 확실히 더 예리합니다. 이건 써보신 분들은 금방 느끼실 수 있어요. 털이 나가는 게 달라요. 그렇지만 이 양날 면도날도 이 일자 면도날에 비해서 성능이 살짝 떨어지는 것이지 충분히 모든 면도가 가능합니다. 아주 날카로워요. 그래서인지 어느 면도날을 사용해도 면도에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가격이 되겠죠? 하루에 대략 이발 손님을 10명씩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저희가 5일은 쉬니까 250명의 손님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 한 달간 양날 면도날의 소모 비용은 250명 곱하기 60 해서 15,000원이 되고, 일자 면도날은 250 곱하기 이제 한 개당 600원 꼴이니까, 20개에 12,000원, 한 개당 600원 꼴이니까 600 곱하기 250 해서 15만 원이 됩니다. 즉 10배가 차이가 나요, 가격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발사들이 받는 이발 비용이 평균 만 원에서 많으면 15,000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학원에서부터는 얘를 계속 사용해 와서 얘가 더 편했어요. 근데 얘를 이제 한번 쓰고 버리게 되는데 그한번 쓰고 버리는 거는 윤리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한 달에 15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더라고요, 저한텐.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한 명당 60원 꼴로 할수 있는 요 양날 면도날을 사서 다시 연습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발소에서 쓰기 좋은, 가성비로 쓰기 좋은
면도 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